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손으로 누르면 짓이겨져요. 연골까지 싹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아, 기다려. 고기를 가져와야죠. 자, 지금 앞에 보시는 게 육지 흑돼지, 그것도 드라이에이징을 제가 진행을 해줬고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돼지 스펙하고 좀 다르죠. 소고기 대분할 방식으로 제가 따로 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고기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풀드포크를 만들 거예요. 네, 뼈가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훈연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오븐까지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 뒤 손으로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별화를 주고 저만의 방식으로 실험을 하려면 또 시즈닝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카레가루하고 라면 수프를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라면 수프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계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수프가 지금 약 11g 나옵니다. 카레가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1 비율 정도 한번 맞춰볼게요. 이것도 11g 딱 나오네, 한 스푼 하니까. 이 두 개만 섞었을 때 어떤 맛이 날지 일단 맛을 살짝 봐줘야 돼요. 와, 이 두 개만 넣어도 맛있네. 카레 맛이 아예 안 나요. 카레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카레 20g 맞출게요. 이제 매콤한 맛밖에 안 나요. 그래서 단맛을 좀 추가를 해줄 겁니다. 갈색 설탕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분하고 그 다음 코셔솔트, 소금. 지금은 짠맛이 덜해요. 왜냐면은 고기 자체 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짭짤하게 해도 어차피 안쪽까지 짠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짜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한 15g 정도, 여기에 갈색 설탕은 한 30g 정도. 좋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번 더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인 레시피. 세상은 실험에서 발전한다. 재밌어요.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재밌는 레시피가 나오면은 그만큼 뿌듯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섞였고 다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단짠의 기본기가 딱 만들어졌네. 맛있네요 지금. 자, 요거 한번 양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3kg 정도 되니까 또 섞는 법도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봉지에다가 넣고요, 살짝 공기 준 다음 여기서 자 섞어주면 끝. 어우, 마약이다 이거. 이제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조금 커서 손질을 해줄게요. 일단은 여기 부채뼈에 오돌뼈 있잖아요. 나중에 쓸모 없으니까 커팅 미리 해놓고 그 다음 이쪽 지금 커팅을 뼈를 좀 해줄 거예요. 골절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본 머스타드나 아니면 오일 선택입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머스타드를 발라줍니다. 머스타드를 발라주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시즈닝이 고기에 잘 달라붙도록 해주는 1차적인 역할도 있지만은 감칠맛이에요, 맛. 시즈닝 바로 위에다가 듬뿍 뿌려줄게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후추는 안 들어갔구나. 후추는 안 들어갔는데 어차피 라면 수프에 후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카레하고 신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시즈닝 완료됐고 차콜룸으로 이동해가지고 바베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차콜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조금 재밌게 훈연을 해볼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진짜 불판. 그리고 오늘 나무는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이제 뭐 참나무나 히코리나무에 비해서 단맛이 있습니다. 이 향기 자체 돼지고기와 아주 잘 어울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온도가 한 70도대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연기도 잘 나고 있고요. 중간중간 계속 확인해주면서 제가 한번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안 했네요. 안쪽에 습도를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물컵 하나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온도는 거의 제가 150도가 넘지 않게끔 유지를 해줬습니다. 연기도 잘 나고 있고요. 자, 이야. 이거는 사과 주스예요, 여러분. 사과 주스는 훈연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사과나무와 사과 주스가 만나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의 사과향을 듬뿍 먹여줘요. 마지막 체크, 체크. 49도 정도 찍히네요. 어차피 이거 온도 거의 90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2시간 반 정도 훈련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개봉 박두 해주고. 자, 이야, 사과향 죽인다. 아, 겉에 파크 만들어지는 거 보소. 파크. 파크가 만들어지지, 뭐야, 파크.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30분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총 3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3시간이라는 정말 기나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드디어 오픈합니다. 개봉 박두. 뾰로롱. 와, 아름답습니다. 자, 고생 많았다. 심부온도 체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60도 중반대로 볼게요. 자, 오케이. 온도는 150도. 그리고 인젝션. 일단은 한 90도 정도 맞춰볼게요. 이렇게. 심부 온도가 지금 한 90도까지 올랐거든요. 겉에는 95도고 안쪽은 거의 90도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 육즙들을 골고루 퍼지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된다. 어, 향기 어떡해. 어, 국물이 끝내줘요. 와, 이 주시한 거 봐. 똑똑똑. 예, 계세요? 아, 네, 계신다고 하네요. 자, 일단 위에다가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뼈가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 자, 이렇게 넣고 이 고기만 건져 올려야 되는데 겁내 뜨거워 지금. 집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오, 엄청 짜다. 어, 국물 되게 짜요. 여기서 첫 번째 일단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포크로 찢어질 것인가, 결이. 으아, 우와. 우, 어떡해.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뼈가 나오셨어요, 그냥. 부채뼈가 힘도 거의 안 좋은데 그냥 떨어져 나오셨어, 지금. 안녕히 가시고요. 여기 단면이 핑크빛으로 나오는지 한번 커팅해볼게요. 와, 훈련 잘 먹었다. 부채뼈에 있는 부채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손으로 누르면 진이겨져요. 잠깐만.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 엄청 뜨겁다. 오, 와. 되게 짭조름하게 잘 맞다. 자,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뼈 발굴 들어갑니다. 뼈 어딨니? 뼈 여깄니? 와, 뼈가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지금 잡으면 쭉. 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연골까지 싹 빼버리겠습니다 그냥. 자, 요렇게 여러분 뼈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영화 화이에서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얘를 손으로 짓이겨야 되는데, 아, 너무 뜨거워 진짜. 한번 참으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거 할 때 약간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요 지금. 자, 바베큐 소스 뿌려줍니다. 와, 뼈에다가 뿌려줘요. 뼈 잡고. 와, 간도 딱 맞고 지금 일단 식감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와, 안에 수분기까지 다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지금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 뒤쪽에 껍데기 여기 있었구나. 껍데기를 풀어주고. 이 뜨거, 이 뜨거. 겉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겉에 짠기가 좀 셌었는데 이렇게 해서. 와, 겉에가 확실히 훈연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빵에다가 먹어야죠. 자, 소스 발라줍니다. 소스를 이렇게 발라줘야죠, 맛있죠. 양파, 풀드포크, 레몬, 꽈리, 고추. 자, 이렇게 먹을게요. 와, 꽈리 고추는 진짜 미쳤다. 어디에도 잘 어울려. 여기다가 생와사비. 아, 확실히 빵에 먹었을 때가 기가 막힙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먹어봤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중적인 바베큐 음식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캠핑장에서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만들어 볼 만한. 여기 실험실에서 처음 한 거 치고는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고생했다 오늘. 아,
이거는 진짜 홈파티 때 한 번씩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원주택의 로망. 마당에서 딱 바베큐 손님들 딱 초대한 다음 이 풀드포크 만들어가지고 선선한 날씨에 이렇게 와인이나 맥주 한잔하면서, 와 이거만큼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험실에서 만든 거 중에서는 한 몇 등 정도 들어? 세 손가락이네. 세 손가락이네. 나도 여기까지 풀드포크를 좀 재밌게 만들어봤어요. 아 근데 우리 지금 잊고 있었다. 여러분 신라면하고 카레를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신라면하고 카레 맛이 안 나요. 그냥 사과나무 훈연향 세고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한 그런 풀드포크입니다. 와 되게 신기하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런 맛이 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